얄리에서 갤럭시 상품 두 개를 배송을 시켰고요.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와, 똑같은데요? 일단 줌 기능이 없다는 거는 치명적이라고. 한 5, 6년 전 카메라. 아예 들어가지 좋지 않아요. 성능이 떨어지는 AP칩을 채용하고 있지 않을까. 지금 이게 같은 삼성 갤럭시 23 울트라 버전이고요. 알리에서 온 것부터 뜯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처음 보는 화면은 갤럭시랑 되게 비슷하거든요. 안에 있는 구성품을 또 보면 삼성 휴대폰 충전기랑 똑같네요. 그리고 이어폰은 유선 이어폰이 들어있습니다. 펜이 있긴 한데 이런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펜이에요. 삼성은 지금 이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만 들어있고요. 알리가 구성품이 더 많긴 하네요. 네, 이번에는 갤럭시 버즈 2 프로를 보겠습니다.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우와, 똑같은데요? 아니, 이거 진짜 삼성 제품 아닌가요? 알리에서 산 게 삼성 제품이 아니라면 성능이 다를 텐데 직접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카메라부터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. 갤럭시는 이렇게 줌을 바로 뭐 3배, 10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. 근데 여기는 보이시나요? 아니요, 없습니다. 줌 기능이 없다는 거가 우선 큰 차이군요. 지금 네. 이 울트라는 100배까지 되는데, 그죠? 네. 네. 화질 면에서 어떠신가요? 지금 보시기에. 한 5, 6년 전 카메라 기억이 납니다. 그렇군요. 사실 S1이 나왔을 때도 지금 알리 버전 네. 저거보다는 더 낫다고, 더 좋았다고 봐야죠. 일단 줌 기능이 없다는 거는 치명적이라고 네.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S1도 줌 기능이 있었죠? 그럼요. 사이즈는 맞죠? 네. 아예 들어가지 좋지 않아요? 네. 폼이 더 작아서 네. 억지로 넣으려고 해도 지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한국 유심에는 특화되지 않은 네, 맞지 않은 휴대폰이에요. 버즈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둘 중에 어떤 게 정품일까요? 둘 다 삼성 정품 아니에요? 아, 이게 지금 보라색이 알릴 거거든요. 그럼 저희가 연결을 해볼까요? 블루투스를 눌렀더니 갤럭시 버즈 2 프로가 두 개가 떴습니다. 오, 신기하네. 네. 아무거나 들을게요. 굉장히 노이즈가 좀 있고 좀 맑은 소리보다는 잡음이 좀 들리는 네, 소리가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. 아, 네. 이게 꾹 눌렀을 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없고 네. 빅스비 기능이 있네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방금 빅스비가 터지는 스마트폰에는 이제 필승 반도체 중에 AP라는 게 있습니다.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칩인데요. 그 칩이 전체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기타 다른 그 칩들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네. 전체적으로 이제 성능을 관장하고 있거든요. 지금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네. 터치 반응 속도가 느리다든가 카메라에서도 뭐 줌 기능이 없다든가 굉장히 그 좀 성능이 떨어지는 그 AP 칩을 채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.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. 이 제품들이 만약 유통이 된다 그러면은 브랜드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